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가 좋긴 하지만 요즘에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통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께 상당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QCY 스마트워치 G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 제품은 QCY에서 새로 나온 스마트워치 GT입니다. 뭐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1.4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OD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화면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옆쪽이 베젤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무선 충전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충전 방식이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스마트워치 옆쪽에 있는 이 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켰더니 언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예, 한국어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한국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안내 문구가 이렇게 한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서 페어링만 해주면 되겠네요. 스마트워치는 앱 사용이 기본이라 앱을 반드시 다운받은 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QCY 앱을 실행해 볼까요? 디바이스 추가하기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쉽게 QCY 워치 GT를 찾아줍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페어링 하라고 바로 뜨네요. 그러면 페어링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허용! 이렇게 스마트워치 GT가 핸드폰과 아주 쉽게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겠죠? QCY 스마트워치 GT는 이전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디자인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느낌인데요. 옆에 베젤도 이전에는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이었는데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면 다이얼 형태의 버튼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용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밴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것만 교체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하고 뚜렷합니다. 이유는 1.4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그래픽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보는 페이스워치와 실제 페이스워치의 차이가 굉장히 컸지만 이 제품은 그런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에는 시간, 요일, 날짜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확인할 수 있는 AOD 기능이 있습니다. 굳이 화면을 켜지 않아도 간단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넣었다는 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지금 일주일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별로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선 착용감은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워치를 뭐 시간, 요일, 날짜 확인, 메시지 확인, 전화통화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정도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시간 확인은 AOD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고요. 메시지는 카톡, 라인, 일반 메시지, 에발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들어왔고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화 기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했을 때는 애플워치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 제품 자체가 볼륨이 크지 않아서 야외나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를 하면 통화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 내부에는 280mAh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화면을 밝게 하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한다면 대략 이틀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는 뭐 전화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어둡게 하고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최대 4일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만한 건 GUI인데요. 제품 형태는 동그라지만 내부 GUI는 네모난 형태를 띠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동그란 형태에 맞게 GUI까지 모두 변형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QCY 스마트워치 GT는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환 버튼이 화면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잘 만들어놨네요. 이 정도면 와 진짜 너무 괜찮은 스마트워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이전 제품과 시스템에서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문자 메시지 크기가 너무 작은데요. 폰트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노안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읽기가 너무 힘든 수준이죠. 그리고 화면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필요한 메뉴만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간단한 설정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심박수 측정 같은 건강 측정 기능은 스마트워치 뒤쪽에 있는 센서가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이 센서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레몬에 스마트워치를 채운 다음 심박수를 측정해 봤습니다. 센서가 진짜 정확하다면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워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레몬의 심박수가 측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센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운동 기능도 100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센서와 연결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측정 기능도 마찬가지죠. QCY GT는 디자인과 디스플레이가 바뀌긴 했지만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제품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QCY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GT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스마트워치를 처음 구매하는 분께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 기능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끝!